차재민 씨 야단 좀 쳐야 되겠어. 이렇게 진리 보여.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이 유전자가 회복돼가는 가면서 나타나는 표정은 그 표정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멋있어. 그렇죠. 네. 네. 아, 참. 제일 환해. 그렇죠. 네. 환해. 우리 이경원님만 탁 나타나면 온 부하 무리들이 환해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 물질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세로토닌, 엔도르핀, 멜라토닌, 그렇죠? 잘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 그 다음에 CCK, 우리를 내가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감을 주는 CCK, 도파민, 그 다음에 옥시토신. 지우 기억해? 옥시토신? 지우도 뉴스타트. 아무도 대답 못해도 지우는 대답했어. 자. 결국 자, 그런 물질들이 생산이 돼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런데 그 물질들은 다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생산해내요. 그런데 그 유전자들은 생기에만 반응을 해. 그런데 네. 이제 그 유전자들이 그 세로토닌, 엔도르핀, 멜라토닌, CCK, 도파민, 옥시토신을 생산을 하지 않고도 행복하다는 가짜 행복감이 있어. 가짜 행복감. 즉, 사랑이 없이도 사랑이 없이도 진짜로는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걸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끼리 그건 행복한 거야. 실제로는 행복한 게 아닌데.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그래요? 네? 우리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이제 그런 행복감은, 그런 행복감은 나 말고 상대방,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즉,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는 별로 행복 그렇게 안 해도 주위에서 어머머 그래 주면 행복한 거. 어머머 안 해주면 안 행복한 거. 응. 어머머 안 해주면 오히려 불행해져. 그게 이제 가짜 행복이에요. 착각해서 행복한 거는 진짜예요? 네?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행복한 거. 그렇지, 내가 속는 거야. 아, 그것도 가짜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제가 그런 가짜 행복감에 대하여 처절하게 느낀 때가 있어. 아시겠죠? 그게 딱 두 번 있었는데. 이제 저는 하도 가난하게 컸으니까 우리 애들은 그냥 왕창왕창 막 호사스럽게 키운다 막 이런 결심을 제가 했어. 그래서 막 최고로 막 사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미국서는 16살이 되면 이제 예비 운전 면허증을 줘요. 그 16살이 되면 이제 운전을 실제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년 동안 사고 안 내고 잘하면 이제 18살에 이제 운전 면허를 받는데, 우리 딸들이 이제 연년생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들이죠. 고3, 고2, 고3,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대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미국 사람들도 이 집세 내고, 집세가 아니라 집을 사도 은행 대출 받아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0년, 만기야. 그러니까 30년 동안 꼬박꼬박 집값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 집값 갚는 게 그 수입에 상당 부분이 집값 갚는 데 이제 쓰니까 미국 사람들 사실 뭐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차를 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냥 중고차 싼 중고차를 사줘도 애들이 막 감지덕지해 엄마 아빠한테. 근데 이제 저는 좋은 차 그래서 얘들이 내가 아빠가 사준 차를 타고 가면 다른 이제 친구들이 보고 우와 아빠가 너 이런 차 사줬어. 그래서 이제 그런 고등학생들은 새 차를 산다는 건 거의 없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미국서 제일 좋은 차로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타는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 부자들이 아니고 제일 좋은 차를 그 당시에 이제 혼다를 미국서 아주 알아줬어요. 혼다가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도요타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혼다라는 차를 이제 혼다 타고 다닌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것도 이제 혼다 새 차를 두 대를 한꺼번에 탁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달을 받았어. 그 집 앞에 딱 세워놓고. 이제 저는 이 둘 딸들이 이제 그 혼다 새 차, 와 새 차야, 혼다야 이제 이럴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막 아빠
고마워, 땡큐 하고 이제 이런 행복을 누리려고. 잔뜩 행복을, 행복을 이제 기대하면서 집 앞에 탁 두 대를 세워놓고, 너희들 나와봐. 뭔데? 크, 놀랄 거야. 차? 차야. 우와! 하고 둘이가 호닥닥 뛰어나갔어. 뛰어나가더니 이제 들어와서 아빠 땡큐 소마치 우리 아빠 최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두 녀석들 다 뭐요? 삐졌어. 오늘 왜 그래? 혼다야. 벤츠가 아니래. 이야.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내가 뭘 모르는구나. 절실히 깨달아.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실패했구나. 아빠가 돈 번다고, 돈 잘 번다고 막, 폼 잡는 걸 애들이 보고, 그게 이제 최고의 행복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혼다.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비참함을 느꼈어. 참, 가난한 집 애들이, 중고차라도 사주면, 막 행복해 하는데, 우리 애들은 벤츠 아니라고. 그래서, 야, 내가 완전히 교육에 실패했구나. 정말 비참했어요. 인생 실패야.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는 뭐 벤츠 때문에 저는, 제가 벤츠를, 노래를 부르고 벤츠를 두 대씩이나 사가지고, 이제 애들 학교 탁 데려다 주면, 막 다른 애들이, 와, 니네 아빠는 벤츠 타고 다니냐, 막. 그럼 애들이 막, 이제 그게 가짜 행복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이제 꿈깨야 돼. 우리는 그렇게 온 사회적으로 속아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참 행복을 찾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만 받았다니까. 유전자 다 꺼졌어. 혼다 사주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아빠, 나 우리 아빠 사랑해달라는 말도 못 듣고, 아빠가 뭐가 돼버렸어? 아빠가 구두쇠가 돼버렸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언제냐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 벤츠를 샀어. 샀는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미국 사람들이 벤츠를 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다, 혹은 어디에다 주차해놨다, 그러면 크게 그냥 타고 싶어가지고, 좋다. 자, 나도 저 색깔을 살까? 나도 언제나 저런 벤츠를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 벤츠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 가지고 이제 벤츠를 샀는데 그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일찍 산 것 같아. 뭐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 어떤 분위기가 있냐고 하면 특히 백인 사회에서는 이 의사들끼리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의사들 사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들에 끼어들 수도 있고 이제 서로 사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잘 보여야 돼. 주위 그 백인 의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집에 이제 의사들 초대해가지고, 뭐, 한국 음식, 뭐, 이렇게 해 먹이고, 막, 불고기 해서 주면 막 맛있어서 죽어. 그래서, 왜? 저는 그 당시에 알레르기 전문 의사였으니까, 알레르기 전문 의사는 다른 의사들이 자기 환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의사, 뭐, 내과 의사들이 자기 환자를 보다가 알레르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믿고, 그 환자를 저한테 보내줘도, 그 환자들이 그 의사한테, 아, 좋은 알레르기 의사를 소개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의사를 잘못 소개했으면, 아, 그 의사한테 갔는데, 영, 마음에 안 듭다. 그러면 이제 그 병원은 실패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된 판인지 인기가 좋아가지고 의사들 다 보내주는 거야. 막 주위에서, 멀리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그때가 이제 1970년도니까, 그 당시는 미국 의사들도 벤츠 타고 다니는 의사가 별로 없었어. 근데 막 저는 막 갑자기 막 병원이 막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후딱 벤츠를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자. 내가 이 타고 다녀도 되나? 눈치가 보여.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뭐 10년, 뭐 15년, 20년 개업해도 벤츠를 못 하고 다녀요. 근데 저는 뭐 한 1년 만에 벤츠를 샀다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또 질투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벤츠를 병원에는 못 타고 갔다고. 그래서 우리 차고 안에 숨겨놓고 그냥 타지도 못하고 가만 좀만 우리 벤츠. 이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주말에 병원에 출근 안 할 때만 타고 나갔다고. 자.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 벤츠 타고 댕길 때 이렇게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부러워하고 탐내고 죄를 많이 지었죠. 나는 저런 차를 못 타보고 죽으면 큰일인데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근데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남이 벤츠를 타든 뭐를 타든 그 별로 상관 안 해. 보고 뭐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래. 뭐 물론 벤츠. 근데 제가 부러워하는 만큼 안 부러워요, 이 사람들은.
돈 많이 번 모양이지? 오케이. 뭐, 그러고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는데, 저는 막 저거를 내가 죽기 전에는 꼭 타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 인생은 뭐요?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탁, 벤츠를 사가지고, 탁, 이제 고속도로에 탁 올라서면, 이제 일부러 좀 천천히 갔다고. 왜? 빨리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날 좀 보라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안 보는 거야. 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와, 그냥 제가 애가 통통 달았어. 이걸 좀 봐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안 봐주니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복은 남이 보느냐, 남이 보고 동의해 줘야 이제 행복하고, 남이 보고 나는 행복해도 남이 인정 안 해주면 그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에는 두 종류가 있어. 타인들이 인정해 줄 때 행복한 행복이 있고, 인정해 죽은 말건 뭐예요? 나는 행복해 하는 그 절대적 행복. 처음 얘기한 그 행복, 가짜 행복은 뭐예요? 상대적 행복이야. 상대방이 어떻게 내가 행복하다고 인정해 줘야 행복해, 비로소. 그 인정을 못 받으면 우리는 안 행복해. 불행해. 그래서 저는 그 벤츠를 사고 그거를 절실히 느꼈어. 하하. 내가 저 사람들이 안 봐주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벤츠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행복인 것으로 속아 있다는 것. 이러한 그 속임수로부터 이게 해방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 근데 막 행복해지고 싶어 죽겠어. 벤츠를 샀는데 안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한국 사람도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언제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동창회야. 동창회. 동창회를 하면 거기에서 내가 이 벤츠를 몰고 가면 우리 동창들은 뭐예요? 이야, 이제 이래 줄게 틀림없어. 그래서 동창회를 매일 그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 동창회는 그게 이제 한 두 달 전에 연락이 오거든요, 편지가. 와서 동창회 시간과 장소와 이런 저 연결해 주는데, 이 편지가 안 오는 거야. 오늘이나 왔나 하고 또 우체통 여러분도 없고, 그 편지 안 오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이놈의 벤츠 때문에. 그런데 사실 동창회 한다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거든. 왜? 우리는 지금 이제 막 개업을 시작해가지고 돈도 못 벌어. 이제 병원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돈 못 벌었을 때 동창회 가면 돈 번 동창들이,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폼을 잡으니까, 그 폼 잡는 게 또
보기 싫고. 아시겠죠? 그래서 동창회 편지 오는 거 별로 달갑지 않은데, 내가 벤츠를 사니까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나야. 내가 변했어.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모순을, 모순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도, 그래도 뭐, 동창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한 달을 더 기다리다가 동창회에서 편지가 온 거야. 편지에서, 이야, 이제 동창회를 하는구나 하고 편지를 탁 열어보니까, 사정에 의하여 이번 동창회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지 몰라. 유전자 팍 꺼져서. 그 벤츠 사가지고 유전자 꺼질 일이 그렇게 많은 거야. 나는 벤츠를 사면 행복에 겨워서.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정반대인 거야. 그래서, 막년회 때 가서 동창회를 이제 그때 할 예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와, 그럼 벌써 뭐예요? 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을 더 기다려야 돼. 와, 그 4개월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12월 17일 뭐, 막년회 겸해서 동창회를 한다고 했는데, 한데.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지역에 오셨던 분 있었는데, 그 팔로스 버디스라는 곳이죠. 팔로스 버디스라고 LA 그 도심지에서 남쪽으로 쫙 내려온 바닷가에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의사 중에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지역에 아주 부자들 사니까 이제 거기가 좀 서늘해요. 바다하고 반도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밤중에는 서늘하고 숲이 좋고 거기 숲 속에 여기저기 아주 비싼 집들이 이제 팔로스 버디스 이스테이트 아닌데 거기 사는데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날짜가 왔어. 와, 가자. 그래서 거기 가는데 약 한 시간 걸려 우리 집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본래 동창회 한다 그러면 제일 늦게 가는 놈이 그날은 제일 먼저 도착해야 되겠더라고. 왜? 그 차를 세우는데 그 주차 그 공간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동창들 지나가고 야 이건 누구 차야? 차 좋은데 그런 위치를 선점하려면 제일 먼저 가야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가서 한 40분은 먼저 도착한 거야. 도착해 가지고 자리를 잘 잡았는데 꽝이야. 그때 이제 12월 17일이니까 해가 너무너무 빨리 지잖아요. 근데 미국엔 그 가로등이 다 있어서 다 보이지는데 어떤 부자 동네, 미국 부자 동네 그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우리 동네는 가로등을 켜지 말자. 왜? 가로등 켜가지고 환하고 이러면 청소년 애들이 이제 밤에 뭐, 거기서 환하니까 와서 놀고 뭐 또 깔깔거리고 뭐 또 시끄럽고 그럴까봐 우리는 조용히 살자. 근데 가로등을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안 켜. 해필이면 그 놈의 동네로 왔네.
가로등이 다 꺼져 있으니까 보여 안 보여? 40분 일찍 와도 허탕친 거야. 와, 여러분. 스트레스. 이게 뭐야? 그래서 억울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바로 차에서 내려서 그 선배님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걸로서 끝이야. 나의 그 진정한 동창회 참석 목적은 이게 벤츠 홍보를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그 지역은 약간 또 겨울이면 서늘하고 그러니까 추운 편이야. 근데 차 안에 앉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내 벤츠를 보고 나서 들어가야 돼. 아, 참말로. 그래서 이제 그거 어두운데 차 안에서 혼자 그냥 죽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또 와서 바로 내 뒤에 세울 때까지. 그래서 한 20분 동안 아무도 안 와. 저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뭐야. 아, 저 그런 거 자기도 해보면 우습다고. 과거에 좀 해보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한 20분이 지났는데, 아, 쫙쫙 한데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저 우리 동창이 모인다. 그래서 오면 이제 바로 내 뒤에 딱 세우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그때 이제 내가, 그 동창이 차 세우고 자기 헤드라이트 전조등 끄기 전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울 줄 알고 나가려고 쫙 하는데 슉 지나가 버려. 동창이 아니야. 지나가고 앉아있는데 한심해 죽겠어. 그때 내 혼자 생각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거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야. 근데 웃기는 걸 알면서도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 그 행복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러다가 스트레스가 막 쌓여. 그러다가 이제 한 10분 더 있었는데, 맞아, 이 동창이 맞아. 그 제 뒤에 딱 세우더라고. 그래서 타이밍을 전조등 끄기 전에 나도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탁 나가서 전조등 때문에 차 안에 그 누구 찬지 누가 왔는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사성 밝게 탁 내가 인사를 했어. 그러더니 그 차를 이제 시동을 끄고 탁 내렸는데 마침 우리 동기동창이야. 동기동창이야. 그 동기동창이 탁 내리더니, 야, 이 새끼, 벤츠 아니야? 그 당시 우리 동기동창들은 벤츠, 뭐, 근처도 못 가던 때야. 새끼, 그 벤츠 아니야? 우와, 이 새끼 돈 벌었구나. 우와, 하는데, 막 그 목소리가 너무, 불행한 목소리야. 사촌이 밭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픈, 너무 배가 아픈 소리야.
그 배가 아파하는 게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지. 왜 상대방의 고통이 나한테는 행복이 돼야 돼? 이게 다 이게 사단이 행복이라고 속이는 그런 가짜 행복이야. 이건 행복이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렇죠? 행복이면 안 돼. 왜 그게 행복이 돼야 돼? 상대방이. 와. 그런데 그래서 그 정원이 이렇게 있고 그 현관문까지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아, 이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 요즘은 뭐 벤츠 종류도 많고 뭐 디자인도 각각 다르고 한데 그때는 벤츠가 아주 단순했어요. 디자인이 똑같고 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꽤 잘 산다 하면 벤츠 450이야. 요새는 뭐 550도 있고 뭐 600도 타고 다니고 그러지만 그때는 450이면 괜찮아. 큰 세단. 그다음에 이제 280이 있었어. 280은 6기통 조금 작은 거. 그럼 조금 싼 거지. 그래서 450하고 280 이렇게 있는데 아이 친구가 걸어가면서 280 있지? 아, 김박세서 450 이 자식이 내가 280 아니냐 그래. 그래서 450이야. 네. 그러더니 친구 놀래가지고 네가 450을 샀어? 진짜? 그러더니 자기 차로 뛰어가더니 전조등을 딱 켜고 딱 보니까 450 맞거든. 와, 이 자식이, 이야, 450이구나. 뭐 배가 훨씬 더 아픈 모양이야. 배가 더 아프니 그 자식 배가 더 아프니까 나는 더 행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풀라고 우리 선배님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중 나온 선배님 보고 이 자식 450 샀어요.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은 벌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싱쿰도 안 해. 450 좋지. 그리고 끝이야. 이야. 우리 후배 돈 벌었구나. 그렇게도 안 해주고 괜찮아. 그게 또 김샜어. 이제 벤츠 사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자 이제 동창들이 이제 하나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이제 이 동창 친구가 이제 오는 친구마다 홍보를 잘 해주는 거야. 벤츠 샀다고. 그러다가 이제 아 이놈의 자식이 화장실을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동창들은 자꾸 오는데 홍보가 안 되는 거지. 아, 왜 이 자식이 빨리 나와서 홍보를 더 해줘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막년회라고 이제 그래서 술 먹고 이제 새벽 이제 한시 반쯤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한 시간 동안 또 운전해서 돌아가야죠. 가는데 자 이게 행복이란 게 뭔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지? 그리고 이제 가는데 술이 약간 안 깬 것 같아.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새벽 한 2시 정도인데, 뒤에서 반짝반짝반짝. 폴리스, 경찰이 세우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세워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교통경찰 너 술 먹었지 이거야. 내가 뒤에서 따라왔는데 너 술 먹었다 이거야. 그 요즘은 뭐 훅 불면 나오잖아. 근데 그 당시엔 훅 부는 게 없었어. 그래서 미국서 경찰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제 내려. 그래 내려서 직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두 팔을 벌리고 이 직선을 따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술이 약간 취해 있으면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면허증 뺏기는 거야. 와, 예, 예, 이게 뭐예요? 벤츠 사가지고 뭐 이것도 하는 거야. 간신히 통과했어. 근데 그게 얼마나 다행이었냐면, 저는 술이 상당히 셌어요. 웬만큼 해서 이렇게 비틀비틀 안 했어. 그랬으니까 통과했지.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뭐예요? 창피해가 길바닥에서 이것도 하고. 이게 벤츠의 추억이야. 벤츠를 행복하기 위하여 이 벤츠 샀는데 이 벤츠에 대한 과거의 추억을 보면 이 쓰라린 이게 남아 있어. 벤츠 혼다. 그러면서 제가 벤츠가 있어야 행복하다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벤츠를 못 타보고 죽으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탁 나타났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행복하냐?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행복한 거야 나는 이래버리고 지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벤츠를 사면 행복하고 벤츠가 없으면 불행하다. 이래서 모든 우리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에 점점 적응해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 절대적 행복. 나는 행복해.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불행해 보이지만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뭐 행복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차분하게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건물 유리창 닦는 청소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 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제, 제가 어저께 다이아몬드 얘기를 했잖아요. 그
5 캐럿짜리 그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미워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반지를 끼고 댕기지 본인은 전혀 행복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뉴 스타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그 벤츠가 왜 그렇게 중요했던지. 왜냐면 벤츠를 사도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이거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뉴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벤츠를 못 한다고 해도 와,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을 알고 내가 생기를 받고 그 받은 생기로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그렇죠 엔도르핀 나오고 예. 이럴 때 내가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되고, 와, 이것이 행복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빠를 사랑해서라기보다, 이게, 남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나는 행복할까? 이제 그걸로 그 진짜 교육을 내가 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는 것.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이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냥 살다가 나이 들어서 뭐 병들어서 늙어서 죽어서 흙되고 그러면 이상구라는 존재는 그걸로서 영원히 끝난다고 그것이 맞다고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서 영원히 막 벤츠 없어도 그 하나님을 보면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시면 이거는 춤출 수밖에 없는 참 그래서 우리 지우 엄마도 여러분 암 말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신 분이에요. 뉴스타트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치열하게 사업을 하면서 병에 걸렸잖아. 남보다 더 잘했고 남보다 더 성공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지우가 그땐 어렸어. 이 어린 딸을 두고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했어. 아시겠죠? 하여튼 이 아마 막상 막할까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그 암은 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지금 뭐 보니까 뭐 무섭게 건강해져 버렸네. 예. 그래서 한번 그 동안에 이 그 사고가 나가지고 다 이 척추뼈고 뭐 그래가지고 예. 그것도 그래서 뭐 앞으로 잘 걸어다닐 수 있을지 뭐 그렇게 심한 그 부상을 입고도 지금 뭐 이제 뭐 지팡이도 없네. 예. 네. 휠체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암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암으로부터도 완전히, 그때 폐암이었죠. 그렇죠? 폐암? 네. 아, 유방암이 다 폐로 다 퍼져가지고 이제 가망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우를 내 딸로 삼아야 되나? 그래서 지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 주세요. 이런 부탁까지 제가 받았어. 그런데 이 지우는 이렇게 보면 꼭 어릴 때 소정이하고 참 비슷해요. 참 잘 돌아가요 여기가. 머리가 아주 총명해.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뉴 스타트를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 그래서 참, 근데 뭐, 키가 벌써 두 배가 되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4학년? 6학년. 와.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이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경제적으로는 옛날보다는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본 그 경험. 그렇죠. 그거는 생각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과거의 나를 이렇게 해 주셨잖냐. 한번 모든 것은 뭐예요? 싹 풀릴 수 있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진짜 행복을 여러분이 이 진짜 행복을 모르면 자꾸 그런 가짜 행복을 가져야만 행복할 줄로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참 행복을 찾으시고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저는 이 노래 부르면 조금 하나님한테 미안해요. 하나님을 개 취급을 해요. 그 사랑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절대적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펜츠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인 하나님,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생명만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생기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행복이 우리의 유전자에 스며들게 하셔서 꺼졌던 유전자 다시 켜주시고, 정말 망가졌던 유전자, 변질됐던 유전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